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 판결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들으시고 우리 박상학 형제들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 행벌권까지 동원한 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당신 형제 같은 분들이 이런 전단 살포를 하면서 국가 행벌을 받으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자꾸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고 전단 살포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그 판결 내용이에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판결 내용에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우리가 판단되면 행위자에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 살포를 직접 제재한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대로 하면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도. 적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평화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경찰청장 강력장차들과 협의해서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것이 판결 내용입니다. 앞에 자꾸 표현의 자유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박상 이제 나오시지 말고 앉아서 들어드립시오. 저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있던 이재강입니다. 기억나시죠?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있던 이재강입니다. 2010년 6월 17일 제가 위험지역 선포하고 전단 살포 막았죠. 기억 안 납니까? 언제 말입니까? 앉아 됐어요. 다음 자, 직업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예?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유북한운동이나 대표 아닙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돈 버는? 예, 거기 제 직업입니다. 예. 대북 전단 살포, 저는요, 그때 부지사 할 때 내가 백수가 되면 전단 살포해서 먹고 살라고 생각했어요. 돈벌이가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 합니까? 무슨 소리 하냐 들어보세요. 질문을 내가지고 당신이 질문하는 거예요. 대북 전단 가지고 돈벌이 한다고요? 대북 전단 한번 살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아니, 저는 지금 대북 전단 20년 보내면서 국민 임대 사는데요. 차도 없고. 잠시만 대답하세요. 그 돈벌이 된다고요? 대북 전단 살포. 모욕하지 마십시오. 모욕을 어디서 고함지르고 그래. 신났어, 신났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박상학이 구국의 영웅이라고 자랑하는 거 신났어. 그만해. 그만하래. 반말하지 마십시오. 그만해. 아무도 못 말해. 그만하세요. 오케이. 예? 그리고 대답하세요. 전단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하나에. 지금 수천만 장 뿌렸댔잖아요. 전단 하나에 얼마 들어가요? 그거는 우리 영업비밀 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입니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 원 줄 수도 있고요. 하나에 몇백만 원 줄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다 뭘 넣는가에 따라서 대답하라니까. 그렇죠.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전단 하나에 12만 원이 불과한데.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하시는 말씀이 이뻐야 가는 말도 점잖 않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1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만 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름도 누구도 모르는 국민들께서 5천원, 만원씩 후원해 준 걸로 보냅니다. 모여가지 마십시오. 난 그런 말보다도요,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목소리를 낮추세요. 목소리를 낮추세요. 저도 자꾸 손가락질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열밖에 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판장도 아닌데. 자, 잠깐만요. 잠깐만. 자.